안녕 여러분, 수환입니다. 이거 멘탈 그루밍 시리즈를 전에 이제 하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밥도 벌어먹고 살고 여기 작업실도 유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좋아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사실 결국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건데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게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면 좋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막 돈이 돼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3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요거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보면 어떨까,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려를 되게 못했던 부분은 좋아하는 분야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르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좋아하는 분야는 화장품일 수 있지만 좋아하는 일은 뭐 예를 들어 제품 기획,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전 화장품을 좋아했지만 유튜버라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 사실 처음에는 꼭 해야 할 촬영, 편집,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또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예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편집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되게 손이 이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작업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 분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거는 진짜 다른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들로 하루를 채워나가게 될지,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와 좋아하는 일은 조금 구분을 했으면 나도 좋았겠고, 주변에 이제 취준생분들 이런 분들을 좀 봐도 그거는 사실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콘텐츠 기획은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촬영이나 편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내려놓고 오히려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이 뷰티 유튜브, 그루밍 유튜브 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되게 사업을 또 하고 싶었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뭐 저희 카페 운영하고 이런 것도 결국엔 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와 어쨌든 좋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맞춰 나간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좋아함이라는 게 잘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인가, 그것도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분야를 했을 때 패션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패션 쪽 디자인을 정말 잘하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쪽은 뭐 재능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결국에는 내가 이걸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좀 SNS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개인으로서 뭐 인맥이나 이런 환경에 좀 제약을 덜 받고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조금 더 좋아졌다 뿐이지 분명히 재능, 뭐 인맥,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좌우하는 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과연 내가 하려는 일이 잘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분야인지 꼭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것도 알았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내가 몇 년이나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 게, 결국 일이라는 건 계속 잘해지면 잘해질수록 발을 빼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뭐 물론 요즘에 그런 직업은 없어요. 20년 동안 쭉 할 수 있는 일이 솔직히 요즘에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근데 적어도 한 5년? 멀리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내가 뭔가를 부어내야 한다면 그걸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선택을 했는데 그 좋아함이 이어져야 그 노력이 같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많이 드는 생각은 너무너무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2-3년 만에 열정이 그냥 팍 식어버리고 되게 무기력해지는 거를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은 뭐 번아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함이라는 게 그냥 그 순간에 짧은 관심이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실 때 물론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좋아하는 걸 이유로 그 일을 선택하는 거라면 이 좋아함이 앞으로 최소 몇 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지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아이돌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돌 가수 매니저를 하고 싶어. 아이돌 가수 매니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그분들을 좋아하니까 이제 관리도 열심히 해줄 것 같아서 난 이걸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이돌 가수를 앞으로 3년 후에는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럼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땐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사실은 요 주제로 카페에서 태기님이랑 화장품 분야에서 특히 뭐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글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고, 디레디 BM님이랑 취업 관련해서 찍은 영상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10대에서 20대 중반 이 정도 나이대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일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그래도 예전에도 말했지만 8년 동안 입시 면접 교사도 했었고, 요즘에 이런 일을 하면서 진로나 막 좋아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 거라고 고민하실 되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그냥 재밌게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당당하고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고, 뭐 또 저도 또 관리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시는데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시리즈에서 한번 또 다뤘으면 좋겠는 얘기 이런 거는 저한테 뭐 DM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